이성애자 부부였으면 이미 혼인신고했었을 것 같아. 마음은 이미 부부였었는데 이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좋아하면은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용기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 우리 옆에 있는 그냥 이성애자 부부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와서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한테 저희 게이에요라고 그냥 공식 문서에 적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제가 34살인데 제가 그렇게 용기 내서 같이 이걸 했다는 게 전 되게 또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나 내일 아빠한테 가야 돼. 이거 내일 여기 아빠한테 증인 써달라고 해야 돼. 어머, 어머니가 당황하셨었잖아. 그래서 우리 다 당황했잖아. 여보가 내일 못 가잖아. 내가 그 시간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보가 못 가니까 원격으로 설득해야지, 영상으로. 내가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가려고. 이제 아빠한테 약간 영상으로 우리 둘이 같이 승낙 받는 거야. 나 이렇게 입고 해도 되나? 살짝 위에만 갈아입을까? 위에? 위에만 셔츠를 입으면 될 것 같아. 좋아. 아주 좋은 생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 집에 가고 있어요. 어제 킴이랑 같이 영상 거 찍고 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가서 보여드려야죠. 서명할 것도 가져왔고. 근데 웬 생각보다 그냥 쿨하게 오 잘됐다 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빨리 가서 인사드리고 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다 왔어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예뻐? 배고프지? 네, 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지? 우와,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아주 400포트 했어요. 대박. 밥 너 현미만 먹는 데서 현미가 됐어? 아, 좋아요, 완전. 잘 먹자. 잘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어요. 언제 이렇게 다 하지? 이야, 박 대표가 오니까 또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왔죠? 진짜 오랜만에. 이게 아빠가 키운 쌈이다, 이게. 왜 이렇게 커? 탄해서. 어마어마하네. 아빠가 관리를 되게 잘하시더라고. 저희가 그래서 10주년인데 거울을 좀 하려고. 집을 하나 사게? 아니면 입에 하나 사게?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나이가 34이고 37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부부로서 뭔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계속 장벽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산다. 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게 재산이 보호가 안 돼요. 그 빠지게 하면 되지. 옛날에 어떤 레즈비언 커플이 있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차고로 돌아가신 거죠. 어머나. 문제는 같이 평생 읽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명의가 돌아가신 분 거였던 거예요. 50-60대가 돼서 심지어 가족들이랑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분은 가족들이 얻더니 그게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사람들 인정도 잘 안 했어? 실제 부부여도 법적인 거 있으면 가족들이랑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도 그러는데 그걸 얘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르죠. 사실 누가 인정을 할지 모를. 그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계속 걸려서 돈을 원래 안 섞었어요. 저희는. 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요즘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우리 언니가 아이를 키우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10주년이 내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혼인신고를 좀 하려고. 우리나라 할 수 있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수리를 안 해줄 거예요. 아, 그거는 나중에 이거. 근데 그게 기록으로는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내일 구청에 가서 할 거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혼인신고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증인이 두 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그걸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우리한테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아빠하고 기현이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현이 어머니한테는 받았어요. 가서 말씀드리고. 그럼 아빠 하면 돼. 그래서 아빠가 대표로 서명을 하시지만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럼 나도 알아야지.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니네 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향해 가고 있으니까 뭐 그 행동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옳은 것 같다.
해보려고. 그래서 그냥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서명도 받고 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 너도 이제 서른 넘었지만 자식은 진짜 부모 마음대로 안 되거든. 뭐. 나도 장교 키워봤지만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100가지 중에 하나 될까 말까? 많이 자라 뭐 이거겠지? 나도 그때 책을 읽어봤는데 너희 같은 그 부모님이 아들 하나 키웠는데 걔가 학교 갔다 오더니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둘이야? 어떻게 설명을 잘 해서 걔 아직 어리잖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 레즈비언 커플이 이미 얘기를 낳기도 하고 원래 저희는 그게 생각은 있었지만 되게 현실로 많이 안 다가왔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둘이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럼 우리 하면 이 커플 하는 데를 잘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보통 근데 미국 저 갔었을 때는 거기서도 게이 커플, 애기 키우는 게이 커플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고 하니까 말 안 해도 학교에서 알아서 알려준대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다.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랑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했네요. 선진국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는 이제 과제가 이런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이가 또 옛말에 무작위 장발자라는 말도 있듯이 그 얼마나 아기가 생기면 해야 될 일이 많기도 할 뿐더러 근데 다 해내잖아. 아니 아빠 잘 했잖아. 어머니도 잘 하시고 애는 모르잖아. 집에 이리로 뛸지 저리로 뛸지 어떻게 아는 거야. 근데 이제 애가 애야. 그런 거 애야. 인지할 때 되면 앞으로도 10여 년이면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까? 물론 애 키우면 희로애락이든 뭐 당연히 모든 일이 다 있지만 애가 또 잘 자기가 그래도 잘 하고 나는 이렇게 또 자랐구나 뭐 이해한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지. 참 애들은 엄청 키우기가 힘드니까 원래 인생에는 힘든 것도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지. 나 요즘 아빠랑 얼마나 자주 싸우는 거야. 그러다 요거를 하나씩 끼시고 기환이 형이랑 저가 원래 같이 왔어야 되는데 기환이 형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너무 촉박해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이 이거 찍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린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 결혼 인사를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 갑자기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놀라셨죠? 놀랬다. 저랑 종렬이가 2014년 5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10년이 지나서 올해 저희가 10주년이더라고요. 종렬이 친형 결혼식 날 아버님께서 너네는 결혼 언제 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국에서 성소자로서 살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버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감동적이고 감사했어요.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은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뭔가 진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이제 혼인신고를 좀 혼인신고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앞에 있는 서류를 읽고 여기 딱 저희가 쓰지 못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증인을 두 명을 세워야지 되는데 부모님 중 한 분께서 증인으로 서주시면 저희한테도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이 결혼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혼인신고를 축복해달라고 아버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돼 안돼 우리 박대표 품절남 물어 만들기 싫어. 안돼 나 반대야. 아빠가 질문할 법한 걸 내가 빙의해서 한번 해볼게. 아 알았어. 기원이 너는 종렬이랑 평생 가는 거야? 네. 네, 맞습니다.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습니다. 열쇠는 몇 개 갖고 와? 네, 종렬이 책임지겠습니다. 슬플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퍼플일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같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당연히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함께 하는 것 같고 서로가 더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준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아서 같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종렬이 형 싸워줄게 할 때 어떻게 할 건데? 저희 잘 싸우고 잘 풉니다. 오늘 사과를 잘하나? 기원이는? 종렬이 사과를 잘 받아주긴 하는데 제가 사과를 원래 잘 못하기는 하는데 종렬이랑은 이제 부부의 연을 맺으니 제가 잘못한 일은 사과를 해야 아이고 내가
잘못한 일. 너네 본 경험은 응? 이세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동열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해가지고 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씨로 있겠습니다. 아 박씨로 있는데 아빠. 아니 아버님 어머님 제가 사실은 이거를 직접 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파괴 혼인신고 접수를 하다 보니까 직접 또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님도 어머님 따로 또 뵙고 그래. 또 다시 인사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살도록 해라. 서류상에 그냥 이름 적고 어떤 정보를 적는 거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양가의 부모님이 응원을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만큼 되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그게 또 나에게 기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실 때까지 계속 효도를 네 앞으로 더 많은 효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됐다. 여기다가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쓰시면 끝납니다. 엄마 아빠가 잘 됐으면 좋겠대. 이거 너무 큰 뭔가 기념일을 치르는데 이거 끝나고 우리 결혼 혼인신고 기념 가족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박이다. 대박이지. 어. 진짜 근데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어. 다행이다. 아, 나 약간 긴장돼. 내일 거기 갈 생각하니까. 어떡해 우리. 그래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양가의 부모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부청으로 가자. 빨리 자야 돼, 내일 곧 가려면. 진정돼. 우리 내일 10주년이야 여보. 진정돼. 10년이야 벌써. 내일 되면 10년 동안 만난 사람 여보밖에 없어. 진짜네? 응. 와 이번에 우리 10주년 진짜 제대로 한다. 여보! 응? 다 했어. 8시 반이야. 했다고 나 지금 봐봐. 다 했는데 왜 거기 앉아있어?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얼굴이 예쁘면 좀 더 해줄 수도 있잖아. 의도리 있게. 빨리 나와. 그러니까 빨리 가자. 다 전략이야. 그렇게 이쁘게 이렇게 하고 가야지. 빨리 가야 돼. 다 했어. 아직 30분 아니네. 아니 거의 30분이야. 30분에 딱 하고 나갈 거야. 나 배 아파. 아 미쳤어 진짜. 아 언제 나올 거야 여러분. 제가 진짜 마음이 급한 이유가 제가 오늘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혼인신고한 다음에 저는 회사로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 나 출근해야 돼. 오늘 출근 늦으면 안 되는 날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저희가 마음이 엄청 급한 거예요. 태기는 지금 출근 안 한다고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거 아니야. 아 빨리 나와. 나 늦으면 안 돼 오늘 회사. 딱 9시에 도착하네? 다 왔네. 어? 앞인데? 근데 13분 걸린다며? 9시까지 13분 남았다. 1분 여기 앞이잖아. 너 먼저 내리던가. 아니 내가 뭐 하러 먼저 내려 같이 가야지. 뭐 이걸 왜 혼자 가 같이 가야지. 아 어떡해. 어떡하지? 그냥 가서 저희 혼인신고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근데 너무 우리 칸을 안 채웠어. 아 근데 이거 먼저 그럼 써야겠다. 이거. 아 이거 일단 써야 아, 돼. 써야. 여기 쓰면 되지 않나? 여기. 여기. 우리 이거 한 장만 쓰면 돼. 세상을 준비했지만. 그걸?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해. 하고 있는 게. 나 한자 이름 그냥 혼자서 썼어 머릿속에. 오 잘하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신분증에 나 이거 운전면허증이라서 진짜 없네. 아, 자녀의 성분을 모의 성분, 부의 성분 합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성분 아, 다 따로 하기로 했어. 내 걸로 하기 모의 성분을 하기로 했잖아. 합의를 했다. 했다. 기타 사항에서? 뭘 써? 동성 부부? 기타 사항에 그거 쓰면 어때? 뭐? 10년 아직 오는 건데. 그거 쓸까? 오늘이 10주년입니다. 오늘이 10주년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지? 진짜? 왜? 몰라. 뭔가. 쓴 것 같은데? 우리 번호표 뽑자, 이제. 번호표 맞아. 어, 쓸 만큼 썼어. 하나, 둘, 셋. 가자.
롤러코스터 타러 가는 것 같아요. 어떡해. 가자. 어디로 가지? 긴장돼. 아. 안녕하세요. 6번 고객님. 6번 네. 네, 맞아요. 저... 당사자분이신 거죠? 네, 둘 다 당사자예요. 세 번마다 같이 주세요? 네. 내가 모르는 거를 못 채워가지고. 응, 그거 먼저 다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단일 성복이 모의 성복이나 하는 거 결정하신 거예요? 네. 네, 박 씨. 네. 좀 이거 하나 써주셔야 되거든요. 아, 괜히 이걸로, 네, 괜히 나이가 해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제 걸로 할 건데, 사실 아내가 저가 원래 되기가 싫었는데, 제 뽑기로 한 거라가지고. 여기 둘 다 남편 아내밖에 없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이 양식은 바꿀 수는 없거든요. 법정 양식이라서. 네. 근데 이거 지금 만약에 모의 성분 안 하면 나중에 또 그냥 설을 쓰는 거예요? 법원에서 바꾸세요. 아, 그래도 이거 네. 중요하구나. 그럼 해야겠다. 그러네. 근데 이렇게 동성 커플분들 오는 경우들 좀 있어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희 있기는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제 받아보신 적 있으신 거네요. 아, 저희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네. 표정이 굳으실까봐. 아시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시스템에 기록은 해놓겠지만 네. 그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 네, 그거 써가지고 드릴게요. 접수증이랑 아, 네. 네. 일단 요거는 접수증이에요. 네. 네. 대박. 그 내용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네. 와. 아니 어떤 회사는 이 접수증만 있어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 동성 커플. 아 정말? 어 이거 되게 뭔가 무겁다. 기록은 여기 다 저희 이제 가족관계 여기 대법원 시스템에 기록은 되고 이제 요게 불수리 통지서예요. 그때 보시면 그 수리할 수 없는 혼인이라서 그건 혼인 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이유거든요. 네. 드릴게요. 아, 네. 네. 그럼 이게 기록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아니.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이걸 수리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뭔가 법을 바꾸는 거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말고는 없나 봐. 여기서는 어쨌든 법대로 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냥 뭐 법에 의해서 일하는 네. 거고 법원의 권한을 받아서 하는 거라 가지고. 네. 법을 바꿔야 돼. 끝난 거예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끝났다. 너무 드디어 끝났어. 아까 계속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응. 아, 나는 이게 뭔가 접수증 받아서 기분 너무 좋았거든? 그 다음에 바로 불수리 통지서 바로 들어오니까 네. 뭔가 마음이, 어, 뭐지? 약간 그냥 너무 자동으로 불수리 당하는 느낌? 근데 여기 불수리 사유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 어, 왜 울어? 아이고 왜 울어? 내가 휴지 챙겨왔어. 이게 뭔가 나 안 울 줄 알았는데 나 왜 울지? 이게 막 슬프고 뭐 이런 뭔가 복합적인 것 같아. 뭐 막 무조건 슬프다 이런 말. 나 왜 울지? 모르겠어 나. 엄마 고생했어. 고마워. 고생했어. 이게 진짜야. 뭔가 불수리 통지 받을 걸 알고 있었는데 접수증 받고 기분 너무 좋았는데 불수리 통지서 주시면서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뭐 혼인인 이런 사유로 이렇게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그 들뜬 기분이 이렇게 확 가라앉는 기분도 들고 그냥
뭔가 마음이 너무 복합적이었어요. 이게 왜 안 될까. 이제까지는 저희끼리 유튜브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공무원한테 그걸 말하는 순간 우리 나라한테 저희 게이에요라고 그냥 공식 문서에 적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제가 34살인데 제가 그렇게 용기 내서 같이 이걸 했다는 게 전 되게 또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공무원분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뭐 죄송해요.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가지고 제가 오늘 상상할 수 있는 결과값 중에는 가장 좋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접수증 받고 딱 불수리 통지서 딱 받았을 때 아 이제 다 끝이에요 해서 아 네 끝났어요 하는데 아 아닌데 이제 시작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막 올 필요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진짜 부부야. 여보 10년 동안 고마웠어. 나도 고마웠어. 사랑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엔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의 민뚜 나랍니다. 와 망고 커플 혼인신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망고 커플이 10주년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아. 진짜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우리도 얼마 전 10주년이었잖아요. 그치. 망고 커플이랑 우리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맞아. 오래 연애했죠. 서로 엄청 사랑하죠. 그래서 더더욱 응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커플이랑 함께 오래오래 망고 커플 행복해요. 10주년 아니라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아니 평생 함께해라. 축하드려요. 망고 커플 혼인신고 축하해요. 축하해 팀. 축하할 때 접수될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100년에도 하시고요. 축하해요. 기운도 줄게 만관부. 첫 혼인신고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김팩 혼인신고 너무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눌러볼게. 삼촌 혼인신고 한대.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우리 축하 한마디 해줄까? 망고 커플 혼인신고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박수. 아이고 잘해. 망고 오빠들 혼인신고한 거 너무너무 축하해. 여긴 지금 워싱턴 DC에 있어. 오빠들 너무너무 축하하고 사랑해.